Хай живе вільна Україна. 얘들아, 우리 꼬라지 좀 봐라. 어? 갖고 있는 거라고는 구닥다리 씨가 러시아들 전차를 뿌리고 남들이 부하는 개쩌는 전차 만들어 보자고. 어? 엔진도 막 차고등 마량으로 높이고 신경이 반갑게 달고 일상 조심경도 달고 좋은 거 그냥 싹 다 갖다 봐. 155mm 활강포 달아. 자동 변속기 달아. 우리 군부가 지원해 줄 테니까 만들어 봐. 당장 당장. 안녕하세요. 무기성애자입니다. 두식과 중기관총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무기는 우크라이나의 차세대 메인 배틀탱 오플렛 시리즈 전차입니다. 전차의 탄생부터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우크라이나가 독립 당시에 핵 보유국이었던 건 모두 아십니까? 소련이 보유하던 핵을 우크라이나에서 보관을 하다가 해체 후 갑작스럽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 보유량을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본의 아닌 포메너키를 당한 것이죠. 오플롯 전차의 시작도 이와 같았습니다. 러시아 전차 군수회사 하르코프의 T-80 전차를 생산하던 공장들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그중 75번 공장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6TD라는 고성능 엔진으로 변경한 T-80UD 전차가 이 공장을 통해서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와중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 되었고 핵을 소매넣기 당한 것처럼 독립과 동시에 최신 전차를 갖게 된 겁니다. 러시아에선 소련 해체 이후 생산과 부품 수급 관련 문제로 도태되었던 반면 개발사와 생산 공장을 다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생산과 함께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T-84 일명 오플롯 전차를 만들게 됩니다. 소련제 라피라 활강포를 대신하여 KBA-3 12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1200마력의 디젤 엔진으로 가벼운 46톤의 중량과의 시너지로 인해 톤당 출력비가 26hp나 됩니다. 게다가 자동 변속기까지 장착하여 제자리 선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콘탁트5 반응장갑, 열상 조준경, 시토라 레이저 유도 시스템 등을 장착하여 다른 나라들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준수한 전차를 완성하게 됩니다. 오플롯 전차에서 부각되는 장점은 바로 높은 생존성입니다. 시트앤스쿠트라는 전술은 사격 뒤 빠른 후진으로 노출을 없애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전술인데요. 오플롯 전차는 시속 21마일의 후진 속도를 가진 덕분에 준수한 시트앤스쿠트 전술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오플롯 전차의 전차 운용 병사들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준수한 성능의 전차,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킨 든든한 방패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답니다. 2018년 유럽 스트롱 탱크 챌린지에 T-84 오플롯 전차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2017년에는 T-64VB 개량화 버전으로 참가했던 터라 2018년에 신주력 전차로 큰 활약을 할 것이라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기대하였습니다. 헌데 미흡한 관리 및 운영 시스템으로 참가한 4대의 오플롯 전차 중 3대가 공격 개통 문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자동 정전 장치에서는 통탄 불량에 걸려 영상처럼 정차해 있는 상태에도 호신이 안정되지 못한 채 차량 진동에 의해 덜덜 떨리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적재된 포탄 40발여 중 오직 16발만 발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1km의 표적도 맞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꼴등인 8등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T-84 오플롯 전차에 1400마력 엔진과 신형 노시 반응 장갑을 포탑과 자체에 부착하여 방어력도 상승시켰으며 신형 열상 전차장 전용 조준경도 장착하여 오플롯 M 전차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헌데 애시당초 우크라이나가 안정된 경제를 갖춘 나라가 아니었고 완성을 했다
해도 대량으로 운용 가능한 자본이 있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움이 컸냐면 고작 10대를 주문했는데도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미국이 대항군용으로 구매를 해가기도 했답니다. 일부 구입한 전차도 너무 소수라 정식 배치도 못하고 있고 훈련용으로 가끔 쓰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미흡한 충전 시스템으로 인한 자동 잠정 장치의 폭탄 불량을 고치지 못해서 스펙으로만 글을 쌓은 빛 좋은 개살구 전차라 놀림만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오플롯 전차를 서방 세계와 아시아에 수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기도 했는데요. 오플롯의 125mm 활강포를 120mm 활강포로 교체해 서방제 122 포탄과 호환이 가능하게 했으며 포탄 후방 버슬형 탄약고와 그에 맞는 신형 자동 장전 장치를 시험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이었던 AT-11도 120mm 주포에 맞춰 개량되었고요. 구동계통, 양압장치, 포구 후속감지센서, 사격통제 장비 등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고 터키 차기전차 사업에 들이밀었지만 한국 케이트 흑백에 패배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도 도전을 하였지만 폴란드의 PT-91 전차에 패배하게 되죠. 하지만 태국에서는 판매에 성공하게 되는데 49대 오플롯 M 전차를 2014년 안으로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2013년에 5대를 인도한 이후 돈바스 내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격화로 인해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태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계약하여 VT-4를 29대 수입하게 되죠. 사실상 실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도 도전했지만 러시아의 T-90의 패배, 그리스에도 도전했지만 독일의 레오파드 EA-6의 패배, 페루에도 도전했지만 중국의 MBT-2000의 패배, 연이은 실패에도 차체를 연장하여 엔진을 우측으로 옮긴 뒤 남은 공간에 보병을 5명 정도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하여 중보병 전투차라는 이름으로 수출하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구매한 국가는 여태까지 0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플롯 시리즈 전차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돈바스 전선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발표에 의하면 스펙상으로는 러시아 전차보다 더 뛰어난 장갑과 엔진 조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 전선에서 준수한 활력을 보여준다면 오플롯에게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